갑자기 비포 미드나잇처럼 한 여름 밤에 느낄 수 있는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밤바다에서의 폭죽놀이, 갑자기 뭐 바다가 나왔다가 밤에 있는 어떤 숲에서의 뭐 반딧불이 떨어지는 그런 별들, 뭐 약간 이런 것들로 해갖고 공연장 전체를 저는 사실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곡이 지금 15곡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거 두 곡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 추가하려고 집에서 생각하고 왔는 거지. 샌드리스트 해보니까 인생 같은 게 격정적이 좀 없어요. 그럼 인생 프레쉬로 넣지. 아, 그럼 15곡 맞춰서? 공연 딱 시작 3곡은 확실하게 조금 근데 몰입감을 주려면 플래시라이트를 할까 그냥? 첫 시작을? 플래시라이트가 왜냐면 댐핑이 있어서 듣기에 되게 좀 풍족하거든요. 아, 한 곡을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춤을 먼저 춰버리면 안 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쉽게 안 찾을까? 촬영 아직 안 했죠? 내일 해요. 내일이야? 내일 날씨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 많이 올 것 같아. 아이스크림 안무가 있었네 이게. 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빵! 이런 게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말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스크림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만약에 하면 진짜 천재네. 나 올데이도 해! 다 해! 역시! 올데이는 너만 할 거라고. 내가 가르쳐줄게. 저는 오히려 그때 우리 입었었던 그 청청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러프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이질적인 느낌. 이거 풀려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대표로 하는 게 나빴어. 이건 뭔가 머리가 짧은 게 이쁠 것 같아. 날씨가 확실히 비가 엄청 올 딱 그 느낌이었어요. 어, 지금 미소 정도 있잖아. 이런 거 있나? 아, 난 나를 못 보겠어. 많이 찍혀요 카메라에? 아니요 괜찮아요. 이번 촬영 정말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비 때문에 날리고 해 때문에 더워서 죽을 뻔했고 좀 시원해질 만하니까 벌레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 아 좋아요. 소름 돋고.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려치는 게 생각보다 조준하기 힘들대. 오케이 스탠바이. 계속했어. 그렇지. 포스트 영상이 잘 나오길 빌면서 모두들 퇴근하십시오. 안녕. 빨리 집에 가십시오. 이쁘죠? 자 오늘은 우리 MD에 들어갈 방향제를 골라보려고 하는데 모두가 좀 좋아할 수 있는 향으로 고르려고 합니다. 세탁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약간 그런 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계속 맞다 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데? 세 개 중에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아, 큰일 났다. 마비됐어. 저 지금 실제로 향들을 다 맡아봤는데 저는 이거를 팽팽에다가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키트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끝. 컵부터 그냥 편하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다다 더 다다다다다다 이게 스네어 말고 약간 킥 스네어 같이 해서 완전 거주시킨다는 거. 예. 어,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너무 좋은데요? 약간 이렇게. 좀 완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준호 팬콘 비포 미드나잇 밴드 리허설 하는 날입니다. 지금 11시 30분이고요. 밤이에요. 노래들이 워낙 생각보다 진짜 굉장히 많아서 어떤 노래들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대한 이번 비포 미드나잇이랑 어울릴 법한 그런 세트리스트를 짰는데 생각보다 아쉬워서 빨리 콘서트를 해야겠어요. 빨리 콘서트를 해야 뭔가 마음이 진짜 더 많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곡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허설 다 했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목이 벌써 쉬어가지고 지금 목 아파서 목 약도 두 개나 먹고 물 두 통 다 먹고. 그래서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합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어 난 지금 너를 8월 10일 수요일 지금 공연 이틀 남겨두고 내일이 리허설인데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사실 이번 공연은 이제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인데 이제 노래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했다 보니까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목이 좀 금방 쉬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이제 라이브 연습하는 게 가장 힘들죠. 내가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도 모니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 하지만 뭐 열심히 준비 잘 해서 우리는 프로니까 공연 날까지 목을 안 쓰고 한마디도 안 해야지. 내일 리허설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즐겁네요. 그럼 난 퇴근할게요. 퇴근. 퇴근해. 이 스피커에 가려진 쪽이 전부 시야제 한정이에요. 저거 또 오픈된 거죠. 맞아요. 진짜 지금 좌석 보이는 것 같은데. I don't know if I could ever know it all. Watermelon sugar. Sugar, I just wanna taste it. Watermelon sugar.까지 할까요? 이게 조금 짧은 것 같아.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워터멜론 슈가를 여덟 번 돌리고 끝낼까요? 3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밴드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댄서분들도 감사합니다. 얼른 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씻고 상큼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안 상큼해 보이지만 이따 무대 위에서 상큼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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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무대 뒤편이고
원래는 이제 등장을 저 아래에서 하는데 오늘은 리허설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무대. 우리 무대고.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공연장 광경이에요. 그 인이어에 들어오는 제 목소리가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관리 조금만 더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 풀고 옷 갈아입고 저는 무대 올라갑니다. 바이. 너무 짧은 건가? 이 한쪽을 우리가 꼭 붙여볼까? 멋있어. 아, 몸이. 춤 많이 추냐? 아니, 많이는 안 춰.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뭘 하든 안 하든 돼. 오늘은 퇴근 늦게 아, 아주 그냥 안 보낼 거니까. 아. 카운터입니다. 어두워져요. 조심하세요. 3년 동안 못 들었던 그 함소 오늘 한번 지켜보겠어.
딱 마치고 나서 살짝 머리를 좀 세게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설마 좀 뭐 다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걱정을 하다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근데 이제 또 다른 걱정은 목소리를 어제 다 쓴 것 같아서 집에 가자마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어. 그리고 먹는 약 먹고 뭔가 비타민도 세게 꿀까지 다 먹고 내일은 좀 더 제대로 준비해서 자, 내일 5시죠? 난 또 8시에 일어나야 돼. 공연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또 이제 밖에 나가다 보면은 팬분들 어이구 되게 많이 계세요. 집에도 안 가시고 와 많은 사랑 듬뿍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 자 오늘은 Before Midnight 서울에서의 세 번째 라이브. 제가 직접 제 공연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의 큰 사랑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연장이 슬슬 다가오는데 고고 출근길에 힘을 받아갖고 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레드카펫이 있어 참 어떻게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했어 매일마다 준비해 매일마다 출근해 한 여러분들의 성원과 일본부의 사랑을 힘입어 파이팅! 파이팅! 첫 공연 시작할 때 영상이 끝나고 나서 잔잔한 그 분위기의 연주를 실시간으로 좀 들려주고 보조가 됐을 때 여기에 딱 불이 들어와서 제가 나왔을 때 딱 뮤트가 기대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16개? 네, 네, 네. 그걸로 갈게요. 그러면 그 드럼 뚱뚱뚱을 거의 후반부쯤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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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막 공연이 끝나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 3일 동안 진짜 재밌게 놀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즐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정말 목을 정말 아끼고 진짜 말도 잘 안 하려고 했고 완벽한 진짜 가수로서의 공연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끝났으니까. 배고프네요.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거든. 공연하는 3일 동안 한 끼밖에 안 먹고 있어. 공연하기 바로 직전에 점심 먹고 계속 안 먹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연도 끝났으니까 밥을 먹을 겁니다. 오늘은 좀 든든히 두둑하게 먹을 생각이에요. 고기 먹고 집에 가야지.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퇴근하십시오. 즐거웠습니다.